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 사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로 벌써 네 번째로 여름마다 시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본문을 저희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렉셔너리라고 하는 그 일정을 따라서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이 렉셔너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전통에서 교회력에 따라 매주 네 개의 본문, 구약, 시편, 또 신약의 복음서, 신약의 서신서, 예,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요. 3년에 한 번 성경을 다 읽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3년이면 시편을 다 읽게 될 것으로 아마 기대를 하실 텐데요. 3년이면 156번의 주일이 있고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44개의 시편이 이 렉셔너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몇몇 시편의 경우에는 매년 반복해서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5편도 그렇게 매해 반복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그만큼 이 시편이 중요하고 그래서 매년 교회가 이 시편을 읽도록 그렇게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은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질문하는 것이죠. 누가 주님의 곁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하셨던 장소이고 또 주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 당시의 시내산 또 혹은 신약 시대에 그 이후 시대와 또 신약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을 의미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우리가 하게 되는 질문이죠. 내가 어떻게 나를 초월하는 이러한 신적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가 사는 현대의 사회 속에서 어쩌면 이런 질문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더 존재론적인 질문은 어떻게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가? 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성경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과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1편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와도 같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직역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시편 1편 또 오늘 읽은 시편 15편 그 외에도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팔복에서도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행복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장 큰 행복, 우리의 가장 큰 기쁨, 가장 근본적인 존재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분의 임재하심을 가까이에 느낄 때에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캐나다의 위대한 철학자로 여겨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찰스 테일러, 맥길 대학교에서 가르쳤던 찰스 테일러는 그의 책 세속화와 현대 문명이라는 책에서 현대 사회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세속사회, 더 이상 사람들이 신의 존재나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사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너머의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찰스 테일러가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란 자연세계, 즉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물리적인 이 땅의 자연세계, 이 사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 보이는 세상에 그 틀에 금이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속사회라고 불리우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의 사람들도 여전히 이 세상 너머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갈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자연으로 나아가서 자연 속에서 나보다 큰 어떤 존재를 느끼려고도 하고 예술이나 음악이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초월적인 존재의 힘을 느끼기도 합니다. 누구나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의 초월적인 존재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언어로 말하자면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우리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이는 단지 기독교인에게 국한된 말이 아닙니다. 온 인류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온 인류를 당신을 위해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편의 질문은 사실 온 인류의 질문입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은 사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고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고 기꺼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주님의 산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우리 중에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과 함께 거하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소망 없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무슨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면 하나님과 같아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만이 깨끗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비방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거하기 원하는 누구든 마찬가지로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과 같아져야 합니까? 꼭 하나님과 같아져야만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가 바로 1절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구분된 분이시고 또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은 곧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 가득하시고 자비가 끝없으심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은 너무도 찬란하고 너무도 순결해서 그 어떤 죄악이나 우상숭배나 비방이나 욕심이나 더러움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두 아들이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 가져갑니다. 그러나 그 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되어 있던 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랬더니 레위기 10장에 기록하기를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바로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이 그 불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한 산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함은 너무도 거룩해서 죄를 태워서 소멸시키십니다. 마치 정금이 불 속에서 단련되고 깨끗해지듯이 모든 더러움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 가운데에서 소멸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과 같아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도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룩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려면, 나에게 가까이 오려면 나와 같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시고 용납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그와는 반대되는 말씀 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성경의 계명이 무슨 뜻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성경적인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대답은
카톨릭 교회의 주교인 로버트 베런이라는 신부님의 대답입니다. 그분이 여러 차례 말하기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성경적인 사랑이란 다른 사람에 대해 최선을 바라는 것, 다른 사람의 최선을 원하고 가장 좋은 것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 일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단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 타인의 최선을 구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우리의 최선을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시편 15편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분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분의 사랑의 결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우리가 몇 명이나 손을 들었죠? 아무도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우리는 시편 15편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합니다. 누가 주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 같은 편지에서 그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산 아래로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헬라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하나님이 스스로 장막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비방하지 않으시고 해를 가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바로 그분 메시아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상 숭배와 욕심과 더러움을 그분에게로 취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히고 우리에게는 그분의 의로움을 대신 전가해 주셨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신앙고백서는 우리 교회가 속한 개혁교회 전통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제60문답입니다. 요리문답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시편 15편의 표현으로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심각하게 범하였다고, 그 계명 중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고, 그리고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나를 정죄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치 내가 죄 지은 적이 없고 죄인이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순종하셨듯이 마치 내가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의로움과 거룩함을
내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우리의 우상 숭배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마치 새 옷을 입듯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여러분 옷 입으십시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믿는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는 것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칼빈 신학교에서 제공하는 이 렉셔너리 본문에 대한 주석과 또 해설을 이번 주에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 시편 15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해피 데이즈라고 하는 이 드라마의 한 장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기억하는 분이 계시나요? 네, 대부분 저처럼 머리가 휘어진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이 해피 데이즈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에 펀지라는 캐릭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지금 은행에서 융자를 얻으려고 합니다. 은행 직원이 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 어떤 담보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폰지가 묻습니다. 담보요? 담보가 뭡니까? 은행 직원이 대답하기를 부동산이 있거나 현금이 있거나 뭐 어떤 다른 재산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폰지가 말합니다. 아니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왜 돈을 빌리려고 하겠습니까? 담보가 있는 만큼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시편 15편의 말씀이 이 드라마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사람이래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마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할 때 누군가 우리에게 이 시편 15편의 리스트를 건네준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뭐 때문에 내가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참된 시편 15편의 주인공 되신 시편 15편이 말하는 바로 그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든 공로가 내 것이 되고 그리고 그 후에야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장막에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장막이 되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시편 15편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이 말하는 그런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카이로의 쓰레기 마을이라는 지역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근처에는 쓰레기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저는 4년 전에 그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쓰레기 마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침이면 마차에 몸을 싣고 카이로 시내로 들어가서 각종 쓰레기들을 모아서 그 쓰레기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마을로 돌아와서 그
그 중에서 쓸만한 물건들을 찾아내고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버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무슬림 문화에서는 이렇게 쓰레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매우 부정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를 만지는 일은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쓰레기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가 없거나 아니면 크리스천들입니다. 바로 이집트의 콥틱 크리스천들이죠. 이들은 정말 극빈층이고 사회에서 버려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972년에 한 젊은 이집트인 사업가가 그 당시 가격으로 만불 이상의 가치가 되는 손목시계를 잃어버립니다. 그 당시 만불이라면 지금은 10만불 정도 되는 그런 시계일 겁니다. 그런 시계를 다시 찾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이 쓰레기 마을에 사는 한 노인, 아주 누추한 모습을 한 어떤 노인이 그 시계를 발견하고는 거기에 새겨진 이름을 보고 이 사업가를 찾아서 시계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죽기까지 정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정직함에 놀란 이 젊은 사업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시에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보았고 그가 따르는 예수님을 나도 섬기고 싶다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아내는 이집트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1978년에 그분은 이집트 콥틱 정교회의 사제가 되어서 이 쓰레기 마을에 위치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이것이 바로 시편 15편이 말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침투하는 삶,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삶. 그리고 시편 15편은 이러한 고백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시편 말씀들을 보면서 발견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시편 15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두 주 동안 시편 66편과 시편 2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습니까? 시편 66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물과 불을 지날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라라고 고백할 수 있음을,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25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의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지도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보다도 훨씬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즉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죠.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산에 거할 수 있는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하신 산 위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암살당하기 하루 전 나누었던 그 연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는 무섭고 어려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 약속의 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염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염원이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서 저는 굽어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저녁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리라는 것을. 오늘 저녁 저는 대단히 행복합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걱정도 없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의 눈은 오로지 다시 이 땅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따름입니다. 이 연설을 한 바로 이튿날 그는 암살범의 총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산에 올라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이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을 들을 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산에 거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분은 아니다. 내 사랑하는 독생자가 너를 위해 모든 값을 다 치르고 너를 이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피가 너를 위해 흘려졌고 장막의 휘장이 너를 위하여 찢겨졌으니 내가 너를 이 거룩한 곳에 환영한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 저자가 다음과 같이 말씀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시편 15편의 참된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을 때, 그분과 연합하였을 때,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조금씩 시편 15편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산 정상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본 우리들이 날마다, 주일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로 충만해져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